오곡백과가 익어가는 11월의 상주. 곶감으로 유명한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감 농사가 한창입니다. 이야, 곱다, 고와. 밥 따는 거 봐도 몰라요. 특히 곶감을 만드는 11월은 일손이 가장 바쁜 때랍니다. 사방에 보이는 건 탐스러운 감들뿐이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갔대요? 언니야, 한해 언제 온대? 전화해봐, 전화.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 그래, 안 그래도 힘들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한해? 한해가 누구예요? 헬로우, 한해. 아르, 당분이 말고, 안녕. 안녕. 헬로. 하하, 요 인상 좋은 멕시코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인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빨리 와, 빨리. 기다릴게. 오늘의 주인공인 멕시코에서 온 미소 천사 한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모님이시고요. 한해는 그 외국 사람들의 왜 특유의 왜 웃음 있잖아. 웃는 거. 이빨만 하얗게 해가지고 딱 보는데 괜찮다. 첫인상이 괜찮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된 멕시코 남편. 육아에 아내 산바라지에 정신 쏙 빠지게 살고 있다가 장모님 힘드셔요. 헐레벌떡 처갓집으로 달려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광경. 와, 많다. 세상에, 멕시코 사이를 맞이하는 수만 개의 꽃감들. 한번 해보자, 오늘 죽었다. 도대체 이 멕시코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에 산다 제37화 멕시코에서 온 내조의 황제 한해만 지금 시작합니다. 집안 곳곳에 멕시코의 향기가 풍기는 이곳이 한해만 가족이 사는 집인데요. 오, 음식도 멕시코식으로 드시나 본데요. 저 투박한 손의 정체는? 아, 설꼬모스 마마. 아니, 그럼 아내는 어디 계세요? 아하, 이야, 고고한 자태로 여기 계시네. 어머, 어머. 어허? 알모하다. 이야, 공주네. 아니, 왕비네, 왕비. 네. 아내는 한 달 전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산바라지까지 하는 한해만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에서 간섭 때? 식사 준비도 알아서 척척. 결혼하고 쭉 이렇게 사셨나요? 저는 거의 요리해본 적이 없어요. 다 요리해주고 다 했어요. 집안 청소도 보고. 원래 멕시코 남자들이 가정적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신랑 보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가정적이셔갖고 여자는 공주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죠. 좋다, 시보티, 할래? 아우, 맛있겠다. 위험해? 오케이. 네, 나가. 오늘 또 어김없는 아내의 지리요. 오이 세뇨라, no puede venir. Entonces tú, necesito muchas cosas. Tú muchas cosas hacer hoy. Soy no tengo día para poco dormir. No qué, una hora, una hora, comer. Gracias. Okay. 한 시간밖에 안 줘요? 한 시간이면 돼요. 아니만, 정말 한 시간 괜찮아요? Y claro, si está ella, yo cocino con más amor. 이야, 아주 역대급 애착아가 나셨네. 아내를 위해 일할 때 가장 기쁘다는 최고의 로맨티스트.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내조의 황제입니다. 온종일 집안일로 삭신이 쑤셔도
사랑하는 아내 뽀뽀 한 번으로 극복. Este era mi idea siempre de que yo quiero casarme a los 29 y tener hijo a los 30. 지구 반대편에서 온 여자가 운명의 상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 확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저 결혼한다고 통보하고 그냥 거기서 저희 가족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한해 가족들이랑 결혼했어요. 용기 있는 아내와 사랑밖에 모르던 한해만은 멕시코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 달 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제가 일단은 모국이 너무 그리웠었고요. 거기서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문화도 너무 틀리고 이래서 향수병이 좀 걸려가지고 Este es una decisión muy difícil. Por el idioma. Dejo mi trabajo. Mi familia. En México dejo mis amigos. Dejo lo que me gusta hacer en México. Sí, la amo mucho. Por eso es que estoy aquí en Corea. 아내는 2시간에 한 번씩 둘째 아이 젖 먹이느라 밤새 잠을 설치기 일쑤인데요. 한 해만도 덩달아 하루도 못 쉬고 잠 못 자는 아내를 돕고 있습니다. 야, 정말 힘드시겠네요. 젖대가 정말 힘들지요. 네. ¿Cómo estás, Amoni? Hijo, ¿cómo estás, papá? ¿Tienes sueño? ¡Ay, guyo, ñoso! ¿Calyani? Amor. Sí. Amor. Vamos a ver. Pero mucho. Necesito un poco. Ok. ¿Por qué? ¡Sesame! ¡Mosumine, mosum! ¡Suk-suk! ¡Creo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지사! ¡Mucho tón! ¡Y ayú! ¡Ayú! 제대 오유 어른 똥보다 더 많네. 아주 질펀합니다. Difícil porque uno tal vez él 10 veces o 15 veces cada día cambiar pañal. 자, 둘째 봤으니 첫째도 귀정이 검사 들어갑니다. Tú tan bonito. Vamos a checarte. Vamos a cambiarte pupo. 이쪽, 저쪽에서 푹푹 싸댑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육아에도 아주 도가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희 당군. 당군이가 해. 제 엄마 엄마 하는 거 봐봐. 당군아 엄마 엄마. 아 아빠. 아빠도 아빠도. 아 당군이다 해봐. 빨리. 감기에 걸린 첫째를 위한 비밀 작전. 걸. 안 보다 열아. 열아 니 모노. Es que más difícil mira. 네, 정이 거셉니다. 빨리 빨리. 한번 줄게 이거. 빨리 빨리, 치코. 빨리 빨리. 오케이. 아, 더 rápido. 아야야야.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면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지켜보는 게 더 힘들죠. 엄마 무서워. 하루 남았어. 치코. 야, 치코. Abráz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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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아이랑 매일같이 진을 빼느라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Difícil porque uno yo pienso es más difícil trabajo de niño como mamá que trabajo normal. Sí. 아빠가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Dear, ¿tienes sueño? Tal vez. Este yo no Yo no uso, pero en Corea, la verdad, mamá de ella me enseñó. O sea, ellos en Corea son un poco más delicados, un poco más exagerados, exagerado. En México, tal vez, piensan que no pasa nada. 멕시코와는 조금 다른 생활 방식도 익숙해져야 하는 게 한 해만의 과제입니다.
이제 겨우 반나절 지났는데 조용해진 집안. 한혜만은 뭐한대요? 되게 피곤할 거야. 겨우 오전 집안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한혜만. 꿀같은 단잠에 빠져있습니다. 창문아, 아빠 깨우지 마. 아이고, 어떡하나. 아빠, 일어나세요. 결국 꿀같은 휴식도 이렇게 날아가버리고. 보름이, 고스나. 아이, 가라이. 불쌍한 한혜만. 밥으로서. 하하, 한혜만의 하루가 참 깁니다. 내조의 황제 되기 쉽지 않죠?